누워도 돼요. 네. 오랜만이죠. 그때 그 전에 아시안 게임 끝나고 한번 이제 운동하러 오고 여기는 오면 안 되는 곳이죠. 네, 많이 좋아졌죠. 제가 만약에 글쎄요 이런 말 하겠지만 여기 있었으면 정말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. 책임감도 많이 생기고 부담도 많이 되고. 근데 뭐 한편으로는 뭐 고맙기도 하고, 아, 내가 좀 어린 선수들에게 비춰준 모습이 좀 좋은 모습이어서 선수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걸 보면 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좀 더 뭐 더 잘해야겠고 더 열심히 해야겠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프로에 온 걸 환영합니다. 네, 이제부터는 정말 전쟁이기 때문에 자기 할 것만 열심히 한다면 좋은 선수로 좀 성장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뭐 어느덧 저도 선발을 오랫동안 해와서 좀 그런 루틴이나 이런 걸 잘 지키고, 뭐 가장 큰 건 이제 제가 아픈 데가 없기 때문에 좀 저도 뭐 한 게임이라도 더 시합을 나가려고 하고 좀 더 뭐 게임을 더 던지려고 하는데 부상이나 뭐 힘들거나 그런 거는 네,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곧 또 시즌도 끝나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저도 좀 많이 더 힘내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담이나 걱정은 안 해주셔도 네, 제 스스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주찬이 형이 아시안게임 가기 전에 저한테 우리 팀 애들 너가 챙기라고 그래가지고 방도 같이 쓰고 네, 저는 어제 수수니까 기영이랑 많이 잘 다녔었고 뭐 치웅이도 같이 방을 쓰면서 뭐 야수 파트에 몰랐던 그런 점이나 이런 것도 얘기도 많이 대화도 많이 했고 뭐 워낙 팀의 주축인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할 거 잘 알아서 해가지고 저도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제 할 거 뭐 제 시합에만 좀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. 겉뻥이에요. 그 한 번 했나? 아니 물론 이제 앞에 있는 거는 몇 번 치웠는데 기영이 얘가 인터뷰 하는 거 보니까 뭐 자기가 뭐 청소를 뭐 맨날 했다고 뭐 얘기하더라고요. 아니에요. 그냥 한 번? 한 두 번 했나? 두 번? 깔끔하게 두 번 했나? 네. 근데 확실히 깔끔하긴 했어요. 저보다는 저랑 치영이보다는 깔끔해서 애가 그래도 좀 치웠지. 네, 기영이 없었으면 좀 더 많이 지저분했을 것 같아요. 근데 많이 안 했어요. 그냥 두 번 했나? 두 번도 안 했을걸요. 아니 전 기록 몰랐어요. 끝나고 알았었어요. 통산 120승이라는 걸 끝나고 알았었고 통산 기록은 저도 가끔 보지만 뭐 막상 딱 누가 뭐 얘기했을 때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. 한 해 한 해 저는 좀 많이 집중하고 그런 편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고 통산 기록이라면 뭐 이제 임창용 선배님이 이제 통산 기록을 좀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 지금 또 선배님이 요즘 너무 핫하셔가지고 몇 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기록을 따라잡으려면 아무래도 몇 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한국 시리즈 최초 1대0 원봉승이 제일. 야 지금 솔직한 얘기만 하고 있어. 진짜로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한국 시리즈 최초 1대0 원봉승. 그게 한 게임도 없었고 정말 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선배님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게임을 잡음으로써 저희 팀이 우승했다는 얘기를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 한 게임이 그 기록이 가장 좀 뭐 기억에 남고요.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그 기록은 안 깨졌으면 좋겠어요. 그냥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. 제가 은퇴했을 때 정말 제 이름을 놓고 사람들 대화했을 때 아, 이 선수 참 열심히 던졌지. 이 선수 참 지기 싫어했던 선수였지. 약간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. 정말 승부욕도 뭐 강한 편이고 몇 게임 몇 게임 저는 지는 걸 너무 싫어하는 성격이 정말 팀을 위해 이기려고 많이 노력했던 선수였지. 약간 이런 얘기를 가장 듣고 싶은 것 같아요.